자, 3교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는 문제는 쉽습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조금만 하면 요거는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 위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네. 1번.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잔금 처리해야 되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2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개업공개사가 할수 있다. 네, 할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3번, 을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해야 될걸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상 등수 사보자 5개를 게시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보수율표, 사업자 등록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자격증을 게시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추가로 더해야 되는 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대리 보수율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이세 개를 추가로 더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대리도 하고 중개업도 한다면 총 8가지를 게시해야만 됩니다. 4번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을 한 경우 절대적 의무정지입니다. 폐업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죠. 휴업을 하겠다는데도 업무정지하고 폐업하겠다는데도 등록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그만두면 나중에 변호사 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하려고 개업공개사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자, 5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 인장 등록은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때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휴업하면 절대적 의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38번 옳은 것인데요.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칙 개공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수 없고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출석을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3번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기일변경신청과 같은 소송 절차 대행은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개업공개사는 할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다음부터 대리행위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대리행위마다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매수 신청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요. 임원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3번은 매수 신청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네, 3번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4번에 이전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이전도 옮기고 나서 2주 안에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매수신청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업무정지는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죠.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인데 매수신청대리는 1월 이상 6월 2년 이하입니다. 6월이 아니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인은 매각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했는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 취득을 한 자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마치진 후 유치권을 취득했죠. 이런 경우에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에 있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액을 넘는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수인의 경우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재매각에서 전 4번이네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요.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다섯 개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입니다.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41번 틀린 것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해야 되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은 폐업, 사망을 하거나 해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2년 만에 다 찾아가고 없는데 2년 6개월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손해배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이나 공제는 미경과 보험료 해약환급금 돌려줍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실무교육하고 경매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매수신청대리 위임받은 매수신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권리도 설명해야 됩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도 설명해야 되죠. 경제적 가치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가격이 1억입니다 하면 그러면 그 위임인이 그렇게 하겠죠. 9천만 원보다 낮게 좀 써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알아야, 경제적 가치를 알아야만. 자, 다음은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입니다. 즉,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격만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단순한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도 할 수 있죠. 3번 폐업을 하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지나지 않아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폐업을 한 경우 제지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라고 했잖아요. 정말 웃기게 만들어놨다고 했죠. 그래서 폐업을 했는데도 등록 취소, 제지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없다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 취소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 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5번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43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이죠. 1번 명의 양도 대여하면 안 될 거고요. 2번 등록증 대여하면 안 될 거고요. 3번 다른 사람 명의 사용하는 거 이중 등록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구임대주택법상 구임대주택법이 지금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죠.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가능하네요. 자수님 매수신고도 할 수 있고 매수보증금도 낼 수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위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은 안 됩니다. 그래서 44번에 할 수 없는 행위 2번이 답이네요. 기일변경신청,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위소송,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오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중지 두 개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니은, 질서벌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예, 과태료도 규정된 거 없습니다. 오직 업무정지 등록 취소 두 개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사원 임원을 말한다. 사원 임원을 말한다. X죠. 오직 대표자만을 말합니다. 대표자만 교육받습니다. 왜냐하면 매각 장소에 직접 대표자가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오직 개업공개사 법인은 대표자만 출석해야 되고요. 대표자만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그러나 경매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은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리얼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했는데 X입니다. 청문은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청문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세 개는 청문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이 세 개는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 규정은 없습니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요.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했는데, 예,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고요.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세 개인데요. 3번이 답인데 디귿, 리얼, 미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46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이런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맞습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승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비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유치권자는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비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뿐이고 비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우선 면제권은 없고 단지 인도를 거절할 뿐이고요. 그래서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죠. 우선 면제권은 없지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5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맞습니다.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들이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는데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카드에 처리해야 되니까 사실상 보존하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직접 보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해야 됩니다. 법정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교부할 의무 없고요. 미연,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예, 중개보수 영수증은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따라서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리얼, 중개보수 영수증도 보존 의무 없습니다. 보존 의무는 없지만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서 확인설명서를 보존해야 되니까 사실상 보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매수신청대리든 중개보수 영수증이든 보존 의무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절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거래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보존하는 건 오로지 3년, 5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47번에 미연 하나만 틀렸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요약집, 핵심 요약집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요약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되죠. 요약집에 이때까지 강의했던 걸 핵심 비교 정리, 암기해야 될 사항 56개를 맨 뒤에 부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록에 있는 56개만 정확하게 암기를 해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달에 서브노트 요약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